근데 이게 어디 제가 제안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?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요. 네가 얘기해놓고 왜 네가 안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결례인 것 같습니다. 유감 표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유감 표명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은 사라졌습니다. 네,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.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제안했다는데 국감 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. 네, 이 제안 제가 했다고 치겠습니다.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녹취록이라는 건 늘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인할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. 네, 제가 제안했다고 치고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최민희 위원장께서 제가 여야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상임위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지금 파워포인트 보면 최민희 위원장께서 먼저 이렇게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. 저희한테 이진숙 청문회 때 대표를 언급하지 말아라. 그리고 본인이 결정했다. 내가 기준을 세웠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. 처음에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얘기가 이준숙 당시 후보자가 네 아니오로 답하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건 안 됩니다. 이렇게 답을 했더니 왜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런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. 그 이후에 김우영 의원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 최민희 위원장께서 제지를 안 해서 왜 제지를 안 하냐 원칙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원칙을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디 제가 제안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?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요. 저를 그걸로 네가 얘기해놓고 왜 네가 안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결례인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유감 표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유감 표명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은 사라졌습니다. 네,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.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제안했다는데 국감 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. 아니 그만하시고요. 제가 얘기하잖아요.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. 아니 제 말씀은 위원장 얘기할 때 끼어들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. 아니 근데 본인이 중단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1분 남았어요? 아 1초. 1초 하세요. 아닙니다. 저 말할 때 안 했습니다. 그만하시고요. 알아들었고. 네, 이 제안 제가 했다고 치겠습니다.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녹취록이라는 건 늘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인할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. 예, 제가 제안했다고 치고 지금 다시 제안하겠습니다. 제가 과거에 제안했다고 하니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,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제가 기준 마련했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. 그러나 양당 대표에 대하여 서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그게 끝없는 현실적 갈등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자. 제 제안입니다. 예, 그래서 그런데 이미 그 제안이 깨졌고 지난번에 해결될 일이고 박정훈 위원님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 박정훈 위원님은 소극적으로 동의하셨어요. 소극적 동의. 아 잠깐만요. 소극적 동의하셨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라고 표현한 거. 근데 그건 이미 깨진 원칙이고 우리가 그 정도를 지킬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. 그래서 예, 그냥 풀고 가기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아닙니다. 순서대로 합니다. 순서대로 하겠습니다.